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들이 네,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능력 있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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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를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를래 예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체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방황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온 가족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산마를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하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남 땅에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새누리 명성교회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육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다른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오고 청년대학부 지체들도 글로벌 가족부와 또 온 성도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고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나누었던 거를 토대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시고 아, 저거 뭐지 하는 분들은 안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 다음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고요.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입니다. 여호와 샬롬, 내 마음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두려움을 바꾸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토요일이었죠.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이제 예배를 이제 오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들 애들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터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고 주제 말씀도 사무엘상 17장 45절이니까 이제쯤 나오려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가 의아해요. 그럼 뭐하러 그런 주제를 정했냐라는 어떤 그런 표정, 무언의 어떤 그런 항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안 했느냐? 바로 이 주일날 그 다섯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토대로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한 사람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늘마다 심하다 고백하는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이 이야기는 들어봤을 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적을 싸우는 조그만 세력, 조그만 힘을 빗댈 때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골리앗을 다윗은 물리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이름을 경험하면요, 그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온가족 새벽 예배하면서 다섯 개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초반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볼 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것을 경험한 이의 심령과 인생에 채워지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름이지만 그걸 함께 보고 제물로 바쳐질 뻔하다가 주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이삭, 나중에 막 자기 우물을 사람들이 빼앗아 가니까요 종들도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냥 주라고 해요. 이거는 이삭의 넉넉한 마음과 양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해 주실 건데 뭐,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함께해 주실 것인데 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백성이 경험했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기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여호와 니시, 놀라운 승리,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선 모세의 기도를 나중에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고백하고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겁쟁이였는데요, 10년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만난 이후에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수많은 메뚜기 같은 군대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는 승리의 용사가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보여주신 새 성전과 성읍의 이름을 듣고 난 에스겔과 백성은 그 믿음으로 70년을 기다리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름을 경험하면,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면요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냥 지식으로만 그 이름을 채우고
아 요렇게 요런 이름들이 있었구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을 고백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만군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 우리 정의 한번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예후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인데 이 체바오트는 모든 군대, 수많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고요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뭐 익숙치는 않지만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God Almighty, God the Almighty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못 당할 것이 없다 결코 지는 전쟁이 없다 어디서나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한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요 돈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일들 있잖아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일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친구나 누군가와 함께 풀어갈 만한 일들 있잖아요. 그냥 병원 가가지고 정말 의사 선생님 진료 받고 약 처방 받아서 나을 만한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고백해야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후와 체바오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은요 가녀린 여인이었어요. 비통한 여인이었어요. 마음과 몸이 괴로운 여인이었어요. 누구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너무 사랑해줬고요 집도 부유했습니다. 단 하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실한 삶으로 나의 고매한 인격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가나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 나는 계속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눈물나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는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먼 옛날 사라라는 여인이 나이도 많이 들고 생리도 끊겨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은 그것을 기억한 것 아닐까 하는 그 고백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처음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경험했을까? 지금 골리앗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걸 경험했을까? 저는 이게 바로 이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 바로 직전에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 이 조그만 애 와가지고 거대한 우리 진영의 용사들도 꼼짝없이 당하고 더 이상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 꼬맹이 소년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꼬맹이는 아니죠. 한 17세 정도 됐을 테니까 청소년 아직은 어린 어른도 아닌 이 녀석이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못 믿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양떼를 돌봤던 목동이었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야 놀랍습니다.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자기의 무용담입니다. 제가요, 양떼 돌보던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 작년 일일 수도 있지요. 그때요, 사자나 곰이 내 양떼를 해하려고 올 때요, 제가 그놈들 가만 안 뒀습니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덤비면 수염 잡고 막 찢어버렸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이 당돌한 고백, 다윗이 소년 장사였을까요? 이것까지만 들어도 사울이 의아해하고 놀라웠을 텐데 그 뒤에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3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 내가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고 그들로부터 내 양떼를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 그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골리앗 저 녀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지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 거대한 장수, 우리 민족, 우리 군대, 이스라엘 모두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축구를 했는데 피파랭킹 90몇인가요? 95인가요? 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금 전쟁 나고 좀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한테 0대0으로 비겼어요. 졸전 끝에 비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겨가지고 지금 문매를 맞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보고 그냥 진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만 감독은 그것만 보지 않을 거예요. 선수들은 그것만 보지 않을 거예요. 기술 분석관들은 그것만, 그 결과만 가지고 속상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졌을까? 왜 비겼을까? 어찌 이길 수 있었을까? 언제나 그 승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찌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찾아보니까 딱 세 개가 떠오릅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다윗 없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골리앗을 쳤던 물매와 돌, 그 도구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다윗의 입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보여드리니까 그냥 비중으로 따지면 그래도 제일 큰 게 뭘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 같죠.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니까 대충 눈치만 돌려도 이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목사님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것 맞지만 다윗이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물매와 그 돌,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니까 여기에도 승리의 요인이 분명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다윗과 물매와 돌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삼박자의 오묘한 조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필수 요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다윗은요, 대체가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대체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 있는데요, 교만한 형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형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의지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억지 같습니까? 억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갈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나중에 저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요, 진짜 병기든자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던 멋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이기고 나서 뿅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못 나갔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만의 상상입니다만 아빠가 못 나가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용사들은 가서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 아들, 내 장남은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만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글부글 끓지만 안 가고 있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요나단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려워했던 모든 것에 이 전쟁에 책임을 져야 할 사울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체불가 자원은 아니더라. 물매와 돌이 대체불가입니까?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칼을 줬잖아요. 이 칼로 가서 물리쳐라. 무거워서 안 들고 갔습니다만 그거 들고 가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은 양떼들 돌보던 막대기도 갔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와 이랬거든요. 그 막대기로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큰 믿음으로 고백하자면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이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다윗이 맨주먹으로 골리앗이 달려드니까 비하면서 엘보로, 아 이건 좀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태권도로 뒤돌려차기로 그냥 탁 턱주가리를 날려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모든 것들은 대체 가능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서요 영원히 대체 불가결한 그 놀라운 것 외에는요 모든 것들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먼저 이 구절부터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참 귀한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오늘도 너무 귀한 찬양을 해줬는데 이 찬양대에는 노래에 대한 사모함, 또 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부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마음 모아 모였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의 진짜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찬양대 맞습니까? 아멘. 바로 아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찬양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그 노래를 듣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라고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영광받아야 할, 찬송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에 침묵한다면, 침묵이 무슨 뜻? 찬양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찬양을 이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대체하겠다. 뭘로? 돌들로. 여러분 돌이 입을 엽니까? 돌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돌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만으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이시라면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묵직함을 느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높여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다른 것 통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어느 것을 통해서든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 주님의 그 선택 가운데에 대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영원히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저를 대체해 주지 마세요라고 고백해야겠지요. 이렇듯 다윗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매와 돌도 대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울이 나아가도 가능한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나가면 안 돼요.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아가도 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승리가 결코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The Lord Almighty,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고 두 손 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작게만 고백해도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난 5일 동안 이번에는 10주년이라 가지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 안수 기도를 좀 했습니다. 아까 예배전 영상에도 나왔는데 하루에 20명씩 5일 동안 100명을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써온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아직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써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직접 자기 손으로 쓴 아이들의 기도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핸드폰이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참 그렇죠? 필요해요. 그렇죠? 4학년짜리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 자리가 있어요. 가장 크고 좋은 곳이 예수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특하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귀한 기도예요. 또 역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하나님, 가끔씩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의심으로 평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50년, 60년, 7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빠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가족 다 같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린 날이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고3, 대학 진로를 놓고 기도하네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 요거는 기도가 이루어질 만도 하다, 요거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힘들겠는데 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 가운데도 이게 될까 말까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승리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세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이 이미지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미지만 다윗이 입술을 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그림을, 일러스트를 그려낸 사람의 의지겠죠, 생각이겠죠, 어떤 신앙이겠죠. 뭡니까? 다윗이 연 그 입술, 역동적인 다윗의 몸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는 더 역동적인 물매와 그 돌이 아니라, 어쩌면 크게 벌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벌린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입술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이유이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 때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물매와 돌 같은 도구조차 없는 무력감 가운데 있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을 물리친 힘 이제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만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적 지식만 늘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이름이긴 한데 새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깨달은 걸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이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백한 그 놀라운 이름, 그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하고 가장 높은 이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한 번 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 이제 공생애의 끄트머리쯤 되어서, 매듭지을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볼래? 그 구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먹을 거,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을 구할 수도 있지요, 건강을 구할 수도 있죠. 그것도 다 이 이름으로 구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의 인생에 승리가 필요하다면, 너의 인생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너의 인생에 평안이 필요하다면, 너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필요하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이후에 그 이름을 가장 먼저 위대하고 아름답게 쓴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물이 기억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길을 걸어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평생 앉은뱅인 그 사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선물이고요, 그것을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고 베드로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미 알고 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많이 우리는 이미 사용도 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아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볼까요? 바로 다음 우리 한자어가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은 뭡니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모션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두 손 모으고 저처럼. 예, 어, 잘하십니다. 예. 교회 학교 온 것 같네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말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드렸네요. 이게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냥 막 복 줄 수 없어요. 아유, 복 받을지어다, 내 복 나눠줄게, 그건 그냥 용돈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해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자세는 너무 웃긴데, 저희 셋째 아들이 권투를 배우러 한 달, 딱 한 달 배우러 갔는데 권투 자세가 이거래요. 이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멋있게 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줄 아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일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저랑 싸우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손 내리겠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해요. 그냥 잘 되라만 바람만 하고 있지 이 아이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데요, 이걸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아이폰이 어떤 두 사람이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최신형 아이폰을요 아마존 원주민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주워가지고 이게 뭐지? 되게 예쁘게 생겼네 하고 가져가요. 아주 새 겁니다. 최신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뭐 돌 깨려고 하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냄비 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게 사용이에요. 어쨌든 그냥 사용은 했으니까 그걸로도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최신형도 아니고 금도 좀 가있고 액정에 그리고 약간 좀 뭔가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헌 중고 아이폰을 어떤 사람이 이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걸 봤는데 이 가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수리점에 가가지고 액정도 갈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너무나도 멋지게 씁니다. 자기 핸드폰으로 몇 년 동안 멋지게 써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활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사용 정도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넌 뭐 타러 아이폰을 쓰냐? 네 수준에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는요 아이폰을 쓸 줄을 몰라요. 아이폰은요 아이패드랑 연결도 되고 맥북도 연결, 저는 그런 것도 없고요. 아이튠즈라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IT계의 잘 좀 문외아 같은 인생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 옆에 아이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사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폰은요 잘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 아닐까요? 그 이름을 가장 잘 고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힘이 다윗도 아니고 물매와 돌이라는 도구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골리앗을 물리친 힘이 무엇인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냥 사용만 하지 말고 진정 활용하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이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입술에 담고 외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5절을요 20대였던 것 같아요. 아예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까먹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조금 변해가지고 변한 건 있지만 까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면 이 말씀을 외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길일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요 마음 가운데 막 평안이 찾아옵니다. 막 담대함이 찾아와줘요. 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의 그 외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심하다 때마다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삶 속에 새긴 그 다섯 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산마의 그 이름 그냥 정리만 하지 마시고 지식으로만 두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들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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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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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주목, 내 소유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았고 깨달았지만 그저 사용할 뿐 힘있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주신 최고의 선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선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힘, 다윗이 아니라 물매와 도구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도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주목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손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들어왔지만, 여호와 이름을 깨달았지만 그저 사용할 뿐 힘있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승리의 이유, 골리앗을 물리친 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라는 특정한 사람도, 물매와 도구라는 특정한 도구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깨닫고 아는 대로 그저 그냥 어느 정도만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이유에 걸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져 무너져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넉넉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누리 명성 교회 가운데 주님 맡겨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도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선교와 교육의 발돋움, 이 공동체가 사명을 안고 함께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선교의 사명에 감당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많은 이들,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를 위하여 새벽부터 일찍이 나와 애쓰고 수고한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그 인생마다 가정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주저앉아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허덕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힘있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둘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교회 소식들을 모아 뉴스홍 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한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은혜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한 가정마다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남선교회 주관으로 2024년 국내 단기 선교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함께 이루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애플트리 교육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교육의 사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온가족 새벽 예배는 마쳤지만 5일간의 여정은 마쳤지만 계속 기도의 부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 9월, 10월 이제 가을로 시작되는 이때에 기도에 힘써주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제가 우리 찬양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우리 여성 중 창당 특순인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십니까? 여성 중창단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생중계 안 되고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요.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온가족 새벽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찬양팀을 비롯하여 찬양 안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수고한 이들이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반기 애플트리 교육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 우리 설명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구역장 권찰 교육이 개강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호산나의 홀에 모여서 함께 이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2024년 국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남선교회 주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부터 5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어
이어지고 성도님들의 여건상 1박 2일만 참석해도 되고 하루만 참석해도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섬겨보려고 하고요. 남선교회 주관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식사 나눔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여성 성도님들의 참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귀한 선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참여하지 못하는데 마음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노래 신앙 강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뉴스와의 신앙으로의 초대를 시작으로 이번 주간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요. 잘 연락하셔서 잘 또 참여하셔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선교회 원례회 등 또 여선교회 연합원례회 있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의 소식입니다. 1교구의 이면진 성도님, 송정훈 성도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하와 축복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1교구이기도 하고 뉴스와의 청년인 우리 전우신 성도가 14회 충무로 단편 독립영화제 기획상을 받았습니다. 단편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등남하고 또 우리 또 상 받은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서성덕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한번. 잠깐 한번 자리에, 예, 사모님도 같이 오셨군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우리 선교사역을 하시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길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그 이름으로 일어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출산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또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에게 또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